네,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활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생활 속에 한번 접목해보는 시간 장수 퀴즈 시간입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정말 기나성 같은 스타분들입니다. 동네에서 5차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하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맨 끝에 계신 우리 정선비 할머님은 지금까지 퀴즈 문제가 너무 쉽다고 저희 그 좋은 세상 만들기 퀴즈 위원회에 정식 통보하셨습니다. 네, 예, 너희들은 문제가 너무 쉽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만두주 이렇게 쉬웠단 말이지. 내가 하려면 어려요. 아, 이제 참 쉬웠어. 네, 슬슬 오리발을 내미시는 할머니십니다. 네. 정선비 할머니 올해 70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할머니 여기다 저 손수건을 거셨어요? 이걸 왜 거셨어요, 손수건을? 그냥 멋으로. 멋으로. 네, 멋으로. 아이고 시계도 예쁘네. 시계 누가 사줬어요? 아들이. 아드님이. 네. 그래요. 염색하셨다 머리가 슬슬 염색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네. 네. 자, 그다음에는 김해구 할아버지인데 79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1920년생이니까 독립만세 부를 때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리 뭐 엄청 유관순 할머니랑 거의 뭐 동기동창 쪽으로 계시는 참. 그런데 얼굴은 60도 안 보이시는 할아버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히 우리 그 김해구 할아버님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영상 편지에서 보셨지만 북에 두고 오신 딸 때문에 그죠? 네. 그 할머님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아이고 지금 다 가끔 보고 싶으시죠? 그게 물론이죠. 그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사람 명절 쪽에나 예. 또 본인의 생일 쪽에나 예. 그쪽은 생각은 하죠. 그래요.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 예. 항상 잊질 못하시니까. 아, 그러세요. 네. 하늘나라에도 이번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보급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할머님이 이거 보실지도 모르는데 할머니한테 지금 한 말씀. 조기 보시고 할머니한테 한 말씀. 여보, 당신은 지금 8년 전에 교통사고로서 사고를 당해서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까지 나는 잊질 못하고 또 이백에 둔 딸 하나를 상전히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죄송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할아버지 울고 계시잖아요. 네. 할머니 생각하시면 눈물이 나시죠? 나죠. 굉장히 사랑하셔요. 당연하죠. 이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네. 그러면요. 네. 다시 태어나도 그렇죠. 할머니하고 그렇죠. 그게. 아이고 그럼 아무리 젊은 아가씨가 오고 돈이 많은 아가씨가 와서 할아버지한테 유혹해도 안 해요. 그 절대로? 네. 할아버지는 저랑 똑같네요. 저는 근데 마음이 좀 변할 것 같아요. 어허, 참, 아이고 참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자, 계속해서 젊어서 참 예쁘셨다고 그러셨는데 최성훈 씨를 등목을 해주시면서 최성훈 씨의 살결을 만져보신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예. 최성훈 씨 살결이 고왔어요? 예, 뽀얗는데요. 아, 코는 언제부터 빨개지셨나요? 이게 빨개진 지 한 30년 넘었지. 그래요. 아까 할머니 보고 싶다 우신 것도 술 기운이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코 쪽을 보니까 조금 의심이 가긴 가네요. 그러나 뭐 우리가 믿겠습니다. 뭐 할아버님이 뭐 설마 우리한테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아, 거짓말을 그럼 보았다고 해요. 그죠? 네. 자, 할머니. 예. 할머니 그 요염하게 앉아 계세요. 지금도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계속 세상을 다 하신다는 것처럼.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경씨. 예. 그 옛날부터 아기를 점지해 주는 신령이 있었는데 이 신령을 뭐라고 불렀죠? 아기를 점지해 주는 사람 누구였죠? 예. 네, 할머니. 정선배 할머니. 삼신신령. 정답이었습니다. 예. 삼신할미라고 그랬죠. 네. 삼신할미. 네, 예. 아이고 할머니 아주 아기를 지금 몇 명 두셨어요, 할머니는? 삼남매요. 삼남. 얼마 못 두셨네요. 그때는 네. 많이 나셨는데. 아니 나도 귀찮아서 조금만. 아기를 가진 그 산모의 몸과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으로요. 그 뱃속부터 아기를 교육시키는 걸 뭐라고 하죠? 유언? 아니야. 유언은 아니지. 그건 아니고. 가면서. 두 글자로? 눌러주고 눌러주고. 네. 태유. 정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시계를 갖고 보세요. 시간은 왜? 하드 가니까. 예? 하드 가니까 일몰이 가니까. 아, 저희들이 모셔다 드려요 다. 야,
자기네 그냥 서장한테 물어볼 말 있네요. 예, 뭐예요? 어? 아, 나도 서가고 예. 서세원씨는 이름이 서세원인가 성이 서세원인가 모르겠어. 그거 좀 따지려고. 저도 서가예요. 그래요? 예. 아, 그러면 무엇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래요? 무슨 일가가 되는가 어떻게 무슨 춤이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디서 서가세요? 어디서 쉬세요? 예. 뭐 이천서 가요. 이천서. 아, 그래요? 그럼 예. 저희 집사람 서시네요. 예. 저는 달성이고요. 예. 아니, 아. 그럼 저도 하는 게 좀 모르겠다. 예. 서세원이 양반이요, 서생원이 양반이요. 누가 양반인지를 모르겠어. 저기, 그건 저도 잘 모르지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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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님이 미워요. 알고 싶으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림이 안 돼서 알고 싶었어. 모르니까 예, 알고 싶었어. 그거야 서생원이 양반이죠. 네, 알았어요. 네. 아, 서생원이 어떻게 이렇게 서생원이 양반이에요. 예. 서관이가 서생원이니까 양반이죠. 예, 할아버지는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고. 자, 다음 문제. 네. 예.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입히는 저고리를 뭐라고 하죠? 헤나저고리. 네, 누르세요. 헤나저고리. 예, 뭐요? 헤나저고리. 정답이었습니다. 예전에 개똥이, 갓난이, 언년이 이런 이름을 붙였어. 왜 이렇게 이름을 막 붙였을까요? 누르시고. 그건 네. 아들을 못 낳고 예. 이모나면 여자만 낳고 나니까 예. 이름을 쳐내게 돼요. 예.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해서 개똥이, 뭐 꾸꾸리, 가꾸리 뭐 이런 다 이름 지었거든. 네. 꾸꾸리, 가꾸리요? 그럼. 이 가꾸리라는 건 발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안 나오고 아. 엄마 몸에서 그래서. 가꾸르다는 게. 예, 꾸꾸리는요? 꾸꾸리도 아, 옆... 꾸꾸리가 그것이 꾸꾸리지 뭐하니 그러시나?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면... 아. 할머니 뭐야, 뭐야 그? 아, 꾸꾸리지, 꾸꾸리. 거꾸로 났어요, 그럼. 꾸꾸리. 그럼 할머니 거꾸로도 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면요. 그럼 있죠. 거꾸리 나, 거꾸리 내다. 야, 우리 며느리가 거꾸로 낳는 거 같아. 결혼 후 아내한테 꼭 쥐어 사는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병신이지요, 뭐. 아, 병신이 겸 쥐어 살고 있었냐지. 똑똑언님 뭐 아내한테 쥐어 살겠어요? 퀴즈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냥 오늘 할머니 제 이름을 끝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저 끝장을 보시는 것 같아. 그거 말고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무슨? 난 그런 거 몰라요. 무슨 있어? 그래요. 뭐 공처가인데 할머니 맞춘 걸로 할게요. 네, 예. 그러면 할머니의 남편 지금 계세요? 예,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갔어요. 난 몰라요, 그것도 멍청해서. 하도 오래돼서 몰라. 내가 36살 먹어서 우리 영감 세상. 36살 먹었어. 아이고. 우리 영감은 42살이 죽고 나는 36살이 죽었어요. 그 지금까지 혼자 사셨어요? 예. 중간에 시집 가고 싶은 마음 없으셨어요? 아, 몰라요. 아들 있고 딸 있는데요. 예. 그래도 가끔 할아버님 보고 싶으시겠네요. 안 보고 싶어요. 놔두고 내 쓴 거 갔는데 뭘 보고 잡아요. 안 보고 싶어요. 에 그래요. 그 주변에서 셋이 가라고 하신 분 없어요? 없어요. 나 개떡같이 생겼네. 누가 가라고. 아이고. 많았다고 예쁘게 생겨. 예쁘대서요. 사실 지금 예뻤거든. 예. 많아서 할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나 먹다 둔 쑥떡 같아. 누가 나 어디 가겠다고. 할머니가 없어요, 없어. 먹다 둔 쑥떡 같다고요? 응. 아니, 할머니 얼마나 예쁘신데요. 아, 심한 송장이잖아. 송장이 못 가져가고, 못 데려가고. 그때나 또 먹다 둔 쑥떡 같다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데려가겠어. 그랬어요. 네. 그러면 옛날에 할머니랑 사실 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는 어떤 할아버지가 무서우셨어요? 아니요. 내가 이겼죠. 아, 그래요? 어떻게 이겼어요? 아, 내가 막 그냥 말도 잘하고 이겼죠, 우리 영감은. 막 대들고? 아니, 그렇지. 막 뭐라고 하면 못 이겨. 할아버지는 싸우시면 누가 이겼어요? 예? 알겠지? 아, 누가 이겼냐? 예, 할머니하고, 예전에 할머니하고 싸우시면 누가 이겼어요? 그냥 말다툼마다 말지, 뭐 이기고 당기고 하는 게 없어요. 아, 그러세요. 할머니는 싸우시면 누가 이기세요? 치고 패고 안 하니까 그런가다 말죠. 치고 패고 해야 내가 매를 맞아야 지는 것인데 예. 윤감님은 때릴 줄을 모르겠으니까 예. 그냥 말하다 말 지금 할머니도 혼자 계세요?
예, 아들하고 살아요. 아이고,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몇 년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보고 싶으시겠네요. 아이고, 10년이나 됐는데 뭐 이제 다 잊어먹었죠. 나도 점심 따라갈 때 됐는데 뭐. 예, 그러세요. 네. 그럼 여기 세 분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네요. 네. 이제는 호래비, 우리 둘은 가부. 그렇지 뭐. 그러니까 옛날에 말 있죠. 호래비 사정은 과거 가부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벗겼는데. 자, 그 보통 여자들이 남자한테 잡혀 사는 게 좋을까요? 이고 사는 게 좋을까요, 할머니? 아, 그래도 남자가 이고 살아야지 여자한테 쥐어 사는 병신이란 게. 아, 병신인 게 여자한테 쥐어 살지. 그러면 왜 쥐어 살겠어요? 근데 시방은 예. 전부 세례별 보면 여자들이 남자 보고 막 구멍 치어라 앞치마 입고 나가서 뭐 밥도 이라 구멍 치어라 예, 예. 오늘은 네 당분이다 어찌고 그러디요. 예. 옛날하고는 달라. 예, 예.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아, 저는 빙신 같은 놈이다 저러고. 도와주면 안 돼요? 에? 여자 도와주는 거는? 아, 도와줘도 그치. 아, 어떤 내편네가 사나는 보고 밥 구멍 치어라 밥이 오니라 뭐, 오늘은 당신 당분인 게 어서 쉬어. 저 자빠져서 커피 좀 끓여와 자빠져서 그러면 들어넣어가지고 어, 그려오시 그, 누워갖고 저 자빠져서 아니 아무개나 보지 커피 좀 끓여와 그럼 또 어 끓여오게 가서 저런 빙신 같은 새끼 나 그래요 예 할머니 예 나는 이런 남자는 봤어요.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데이트하는데 여자 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다가 나오니까 자기 시원해 이런 남자. 아니 난 그 정도는 봤어.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아, 그 남자도 병신 같은 놈이 빵때로 썼지. 다른 사람과 똑똑한 놈 같은 모델이 그 뺨 들고 변수관 앞으로 썼지. 근데 병신이 아니고 덩신이네요. 예? 덩신이야. 병신도 못 되고 덩신. 왜요? 냄새도 안 나고 이거 뿌리고 시키고. 그런가요? 아, 저거 방송국 밥 먹으러 이제 서세호한테 지달래라고 있은 게 예. 그 주방장님이 예. 나, 우리 나보고 용감 얻어가려 저희 아버지는 어 87 먹었다고 예. 나는 87이란 게 나이가 예. 좀 작다고 하더라고. 예. 아 근데 이 영감태가 서울을 아들내지 오면 예. 아 저 할머니 내쓰고 딴 할머니하고 가서 모여서 사준대야. 예. 나 싫다고 있지 뭐 싫다고 있어 그런 말하고 안 산다. 할머니는 아주 빠르신 분이네요. 예. 네. 싹 도망오셨네. 예, 싹 도망오셨네. 예. 하여튼 남자가 여자한테 시중 드는 건 그건 못 쓰네요. 예. 예. 신은경 씨는 시집 가면 어떤 남자랑 살고 싶어요? 다 해드려요. 응? 예? 해드려야죠. 마이크, 예. 네 마이크 네가 써요. 나 이거 선배랑 MC 보면서 마이크 대주 미쳐오네. 아니 지금 팔을 해드려야죠. 아, 다. 예, 어, 안 대들고? 그럼요. 안, 할머니 안 대들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산대요. 예. 예, 그러면 좋지 뭐. 그러면 착한 사람 되지. 아니, 생기 그렇게 인상이 생겼어. 예쁘게 생겨서 예. 그렇게 생겼어. 아니.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죠. 예. 예. 딱 관상을 봐서 할머니 신은경 씨 시집 가면 아기 몇 남매 낳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모르지. 내가 점쟁이 아닌데만 몰라. 아기는 잘 낳을 것 같아요, 관상적으로. 아, 잘 낳으면 난 남매밖에 안 돼. 예, 어, 뭐야 할머니? 예? 엉덩이가 뭐요? 응, 엉덩이가 넓둑해서 아다 잘라. 아, 여자가 엉덩이가 커야 돼. 예, 너 뺏죽하면 못 나. 엉덩이가 뺏죽하면요? 예. 어, 그런 게 있어요? 예. 어, 그, 예, 엉덩이가 커야 잘 나와요. 쑥쑥. 예? 잘 나온다는 게 웃긴다고. 옛날에는 뭐 진짜 심 한 번 좀 쑥 안 나왔나요? 아니요. 옛날에 심할 똑같아지고. 예. 심한 병원으로 간 게 그러지 옛날에는 심해라 똑같아. 아기 낳는 거. 할머니는 혼자 낳으셨어요? 아, 그렇지요. 뭐 옛날에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이리 가고 없으면 혼자서 낳았지 뭐 아기. 집에서요? 예. 집에서. 병원이 어디가 있어 그때는? 없어. 아이고. 죽게 생겨도 병원이 못 갔어요. 그냥 혼자 힘주고요? 그럼. 너무 궁금한 게 그 탯줄은 어떻게 해요? 아, 그건 뭐 혼자 애기 낳아서 딱 내어놓고는 다 탯줄 잘라서 다 해놓고 또 이제 물이랑 떠다가 이제 주문 씻고 씻겨서 내어놓고 아 우리는 그냥 나가서 밥이 먹었어요. 그래서도 82이나 살았어. 그것도 헛소리야. 애기 낳고 밥이 먹으면 뭐 병든 낳진다 그런 소리 소용없어. 그래요? 야, 난 애기 낳아놓고
그냥 김교에서 살다가 어디서 살다 그러는데 예. 그냥 쌀 한 가마에서 이거 데리고 쌀 애기 나 애기 낳고는 응. 그냥 바로 쌀 지고 애기 식기에서 뉘어놓고 뉘어놓고 이야 그 할머니가 인걱정이시네요. 그리고 예. 가시면 82이나 살 글쎄 말이에요. 야 그러면 네, 진짜 할머니 위대해 보이시네요. 그러면 예. 보통 요즘 젊은 사람도 아기 낳을 때 막 남편 욕도 하는 여자가 있대요. 몰라요. 그것은 나가 안 입었은 게. 아, 할머니는 그런 말도 안 해보셨어요? 네, 안 입었은 게 몰라. 보통 힘줄 때는 무슨 소리 질렀어요? 아이고, 많이 다정사이야! 그러시면서. 그때 요즘은 남편 욕을 하는 여자가 있대요. 아니요, 욕은 안 해. 남자 보고 왜 욕이요? 아, 더 좋아서 났는데 욕이요, 욕이요. 아, 좋아서 났으니까. 그럼. 그 좋다 남지기가 그 아이 된 것인가 낫지. 뭐예요 할머니? 아 좋다 남지기가 애기 낳았다고. 좋다 남 뭐? 뭐죠? 좋다 남지기가 애기가 됐다고. 좋다 남지기? 아 남자가 네. 그것도 몰려면 서세워서 내놔.